어색해요. 네. 진행자분은 지금 담배를 피우고 계시고. 원하시면 네. 술을 좀 가져다 드릴까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벙커 맥주 홍보하는 거다. 저희가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이 방송을 지금 들리기만 해서 못 보시겠지만 옆에 막 지금 이불 같은 거 막 지금 막 널려져 있고 지금 책상 위에는 전선 막 흐트러져 있고 막 아, 장난 아닙니다. 조금 부끄럽네요. 네. 그 남자분께. 니팔자가 어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네, 취준생 대표로 네. 네. 귀뚤귀뚤님이 앞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네. 굉장히 미남이세요. 네, 네. 아, 그러게요. 어. 아유,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와보시니까. 너무 너무 상황이 척박하죠? 네. 네, 아유, 근데 이런 게 처음이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니팔자가 어때서 코너에 내담자의 명식 자료는 본 방송의 공식 채널인 딴지라디오 홈페이지 내에 각 에피소드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튠즈와 사운드클라우드, 팟빵 등에서 청취 시에는 각 에피소드별 방송 내용 텍스트에 있는 링크 주소를 참고하세요. 취준생 대표로 오셨는데 그 사연부터 제가 읽어볼까요? 네, 예. 그럴까요? 바로 앞에 계셔서 좀 민망하시겠는데 앞에 계신 분이 네. 써주신 사연을 네, 저희가 읽는 거죠. 네, 자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 역전을 꿈꾸며 취업시험 공부를 하는 34살 남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청소년기는 거의 왕따처럼 혼자서 지냈고 공부도 못해서 지방의 하위권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애 한 번 못해봤고 친구도 없습니다.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사회성과 인내심 부족으로 졸업 후에도 직장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주로 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을 했습니다. 그나마 오래 일했던 곳이 식당 알바 5개월 정도였습니다. 대인 공포증이 아닌가 해서 정신과 상담도 받았는데 다행히 대인 공포증은 아니고 우울증이 있어서 약만 먹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등골 브레이커의 모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은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저는 현재 작년 12월부터 공기업 취업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대 출신이라 발전 공기업 엔지니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 남동생은 공기업에 다니는데 저도 동생처럼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고 남들한테 대접받고 싶고 넉넉하게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돌파구라는 생각으로 독하게 공부하고 싶은데 의지박약 때문인지 머리가 나쁜 건지 공부가 잘 안 되네요. 저보다 스펙이 좋은 사람들도 몇 년씩 공부해서 붙었다는 합격 수기를 보면 공부도 못했고 나이도 적지 않은데 과연 나보다 잘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잉여인간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일단 사연이 되게 우울한데요. 지금 취준생 다 그렇고 우울하죠. 네. 지금 저희 사연 받고 한 뭐 사연 10개 있으면 7개 이상이 다 취준생 분들이시고 그 게다가 거의 다 시험. 네. 그리고 지금 뭐 한국 이 취업률이 엄청 국가에서 끌어당겨서 낸 통계가 한 62%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다 비정규 포함 아닌가? 그러니까 전부 그렇죠.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훨씬 낫겠죠. 그렇죠. 대학별로는 막 자기 대학에서 취업률 97% 뭐 96% 하는데 마침 오늘 온 귀뚤귀뚤님이 예. 저랑 나이가 이게 거의 친구세요. 이렇게 보면은 제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도 아직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 예. 뭐 무슨 시험이 막 되게 많은데 뭐 저도 모르는 막 별의별 시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3년, 4년 막 계속 공부하고 있던데 이게 뭐 이 방송 듣는 분들도 많겠지만 거의 뭐 국가적인. 그동안 국가적인 재난 상태네요. 사실 그쵸. 저는 세대가 세대인 만큼 제 세대가 제가 81 학번인데 제 세대가 아마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유일하게 혜택을 받은 세대. 막 모셔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앞 세대는 전쟁을 겪어서 고생했고 딱 우리 때가 이제 막 이제 이른바 한국이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른바 중상위권 국가로 진입할 때라 정말 취업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갔어. 쾌락을 추구하셨죠. 좀 비슷한 대학만 나오면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 이런 데도 시험 안 친 것 같아. 그때는 뭐 이 삼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버스가 와가지고 학교에 그치, 데려가서 그치. 막 와서 맞아. 유치하려고 막 네. 와가지고 맞아, 제발 맞아. 우리 회사에 와주세요. 이렇게 뭐 기업 설명회하고 항상 아무도 안 가고. 근데 물론 이제 그런 풍요 속에서도 저희과 같은 어두운 그늘도 있었어요. 이제 제가 국문과잖아요. 아, 어두운 과네요 정말. 대한민국에 국어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 네. 보통 이제 학과 사무실에 가면요, 하물며 옆에 영문과만 하더라도 모든 대기업에서 보낸 물론 이제 물론 좀 제가 다니는 학교가 좀 이제 좋은 학교긴 했어요. 네. 근데 뭘 보내냐면 취업 권유서를 과로 보내요. 그거 들고 가면 돼. 아 그냥 그게 그냥 입사서리군요. 아 그냥 그 입사서리야.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과에. 과에 몇 장씩 보내요.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든 상관없어. 그냥 들고 가면 그냥 입사가 되는 거야. 근데 국문과는 안 보내. 아 그래요?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어. 시간 쓸라 쳐먹고 말이야. 시간 웃고 말이야. 시 웃고 막 한국 문학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도 국문과에 보내는 그래도 100대 기업 안에 들은 회사가 한 두 군데 있었어요. 같은 국자 돌림 국민은행. 이제 이렇게 왜냐면 사보 뭐 편집실 있는데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 바로 앞에 2년 전에 선배들이 두 명이 그 두 그 들고 갔다가 입사하자마자 술 먹고 깽판 지고 이래가지고 두 달도 안 돼서 다 잘렸어. 그래서 그나마 국민은행도 안 보내더라고. 근데 그래도 어떻게 그 다 뭐 웬만하면 이제 뭐 신문사나 방송사인데 이제 그때 이제 시험 쳐서 들어가야 되죠. 뭐 지금은 뭐 워낙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 방송국이나 신문사 가는 게 우리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봐도 좀 이상한 애들이 다 갔으니까. 그래서 또 그때는 지방의 대학들도 지방의 뭐 국립대학들이나 또 지방의 명문사립들도 사실은 취업률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대학교 정원도 작았고 대학도 수도 지금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세대를 그 마지막 최후의 어떤 그 취업의 풍요의 시대를 통과한 처음이자 마지막 세대라 보니까 사실 그 IMF 이후에 이른바 88만원 세대 이후에 이제 이 취업이 굉장히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취업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사를 통해서 보는 것이지 사실 또 아직 내 자식들은 아직 취업할 나이가 안 됐고 네. 아 그러네요. 이제 몇 년 안 남았지만 그래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뭐랄까 내 몸에 이렇게 체화되지 않았어요. 네. 이런 거죠. 뭐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거죠. 안에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지. 가령 저처럼 저는 한 번도 취업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평생. 월급을 평생 안 받아보신. 한 달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 직장은 그러면 그럼 혼자서 그냥 프리랜서 살면 되잖아. 와. 좀 재수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수가 들릴 거라고 알아. 예. 상황이 심각하단 말이지. 재수 없으시죠 기찔님. 예? 뭐 그렇진 않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왜냐하면 저는 사실 열심히 안 살았거든요. 공부를 아니, 열심히 사실 해서. 사실 내가 볼 때는 지금 세대들이 너무 열심히 살았어 문제야. 정말 우리 때는 정말 모두가 열심히 안 살았어요. 아무튼 다 가르쳐 주니까 매일 다 술 처먹고 돈도 없는 그때 돈은 없었지. 돈도 없는데 어떻게 다니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진짜 공부하는 세대야 우리 세대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 딸이 이제 대학원 1학년생인데 정말로 그렇게 썩 좋은 대학 다니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대학원을 간대. 그리고 근데 내가 학부는 영문과를 나왔는데 대학원을 불문과 간다는 거야. 돈이 더 안 되는 곳이잖아.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잘했다. 이렇게 본래 세상이 이상할수록 남들 안 하는 거 하는 게 좋아. 정말 자식한테 애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대충 말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나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고 결국 이 문제는 또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고용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쩌면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생존이 그런 문제잖아요. 생존보다 우선하는 가치와 문제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방금 우리 죽돌이가 말한 것처럼 지금 절대 다수의 젊은이들이 바로 이제 이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앞으로 이것이 개인의 노력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전체 상황으로 보면 이 문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개인의 노력으로 어디 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다고 생각되는 게 왜 선생님이 지금 대학 때 놀았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때 대학 분위기를 보면은 저는 놀았지만 아 우리 딸도 봐도 미친 듯이 공부해. 그러니까요. 난 내가 그래도 야 내가 너처럼 공부하면 삼과 패스하고 뭐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보통은 그냥 이렇게 1, 2학년 때 학고받고 막 이런 좀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거의 그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 후배부터 보면은 1학년 때부터 무슨 뭐 토익, 토플, 무슨 자격증 시험 장난 아니고 술도 안 마셔요 요새 애들. 근데 또 저희 때는 보면은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는 학교 마치면 애들이랑 피구도 하고 이렇게 놀았단 말이에요. 학원 한두 개는 갔지만 근데 요즘은 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섯, 여섯 개씩 다니잖아요. 맞아요. 아니 미취학 때부터 그렇게 학원을 다니고 선행을 하고 와 그런 거 보면 강남에 무슨 영어 유치원은 뭐 7년 동안 그게 티어가 밀려있다. 대기가.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뭐 유아원 애약하고 이러시더만요. 근데 날 때부터는 경쟁을 하고. 근데 선생님 말씀은 지금 이게 너무 과도한 것이다. 그렇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열심히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열심히 살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엄청 위로가 되는데요, 이 말. 나는. 왜냐면 너는 이건 사실 내가 대여섯 살 때부터 우리 엄마가 늘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그죠. 우리 엄마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어린 말기도 모르는 나한테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야 혼자 당하는 난리가 난리지 여럿이 다 당하는 난리는 난리가 아니다 이런 말을 그게 몸이 바뀌도록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히로시마 출신이고 열 살 때 원폭도 받고 물론 그 세대들이 다 그렇지만 뭐 전쟁과정 겹치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사신 분인데 입버릇처럼 그 말을 했어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냐면 여기 이제 저보다 훨씬 나이가 젊으신 분들 앞에 앉았지만 내 세대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돌아가라면 난 돌아가기 싫어요. 그때 너무 가난했어요 전부 다. 사실은 뭐 집에 전화기 한 대 있는 것이 부의 상징이고 냉장고가 들어오면 온 동네 사람들 막 다 막 그래요? 나와서 막 와 박수치고 막 와 우리 동네 냉장고 들어왔다 그런 때거든. 그럼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못 살았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올라가 됐을까 잘 사는 사람이 있었겠지. 하지만 우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은 이거는 제 옆집 같은 데는 국세청장님이셨거든. 근데 우리 집은 상당히 비슷했어. 그리고 국세청장인데. 부산 국세청장님이셨는데 뭐 그 집 가면 그 집에 이제 2년 후에 형이 있어서 가정공인하던 형이 있어서 그 집 놀러 가도 약간 뭐 거실에 트로피가 좀 많다는 거 빼면 감사패 이런 거 뭐 우리 집은 뭐 밥 먹어도 비슷하고 다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럴 때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야. 모두 이럴 때는. 그런데 눈앞에서 누군가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데 내가 그만큼 안 되면은 이 사회적 박탈감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못 살아서 힘든 게 아니라 이 박탈감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나 혼자만 이런 이번 나는 왜 이번 생각 망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때는 우리는 사실은 우리 때가 재수 좋았던 건 뭐냐면 전부 다 못 살아줬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를 할 기회가 없었던 거지 뭐.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더 박탈감을 느끼긴 딱 좋은 시기긴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점점 양극화하고 있으니까요. 네. 넓게는 네. 다른 뭐 친구도 될 수 있지만 네. 지금 깃뚤님은 동생이랑도 가족, 또 차이가 그렇죠. 나고 동생이 또 네. 네. 아, 그건 또 그렇게 생각하지. 동생이라도 그렇게 다른 게 어디야? 눈 튀어나오고 있어요. 선생님 마치 동생을 막 이렇게 동생한테 뭘 좀 가져갈 수 있는 막 그런 형의 눈빛? 아니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어, 그럼요. 그러니까 가족이지. 네. 어 물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야 가족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수는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사촌 말해도 남이거든. 근데 우리 속담에 동생이 논이 사도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은 없잖아. 네. 네. 좀 좋은 그렇잖아. 일이죠. 에이, 가족 한 명이라도 잘 된 게 어디야. 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일이다. 근데 포괄적 내도. 그런데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일단 그 명식을 두고 이렇게 네.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단순히 지금 취업 준비 이제 지금 과연 이 인생의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오늘 주된 그 화두지만요. 네. 사실 그것만으로는 그럴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기둘기둘님 같은 경우는 많은 얘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관계의 장애. 아, 예. 네. 왜냐면 10대 때도 계속 그렇게 보내서 네, 계속 아까도 계셨다고. 혹시 대인 공포증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가보기도 했다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좀 있으신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약을 드시는 거세요? 네. 아. 계속 지금 먹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취업보다도 네.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관계.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굉장히 또 좀 복잡한 네. 아버지와 아, 예. 어머니의 외할머니 네. 이제 가족사. 예, 가족사. 선생님 표정을 보니까 뭔가 가족사에 뭔가 특이한 게 있나 봐요. 아, 네, 뭐. 의미 진진합니다. 네. 진짜 그 가족사가 훨씬 사실 이것까지 특집을 해야 되는데. 아, 뭔가 뭐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그냥 드라마틱한 가족사를 갖고 계시잖아요. 어찌 보면. 희한하죠. 예. 네, 희한한데 본인은 좀 설명을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어머니 아버지가 다 교사셨는데 네. 그러면 이거 사실은 굉장한 중성층의 안정적인 상징인데 이건 그 번돈을 저희 외할머니가 다 날리셨죠. 아. 이 외할머니가 이제 옛날부터 빚을 많이 졌어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릴 때는 이제 계속 이제 할머니는 이제 빚지고 도망가시고 예. 엄마가 이제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그러시다가 어머니가 이제 교사가 이제 되신 다음에는 이제 할머니는 이제 더 하시는 거죠. 예. 내 딸이 공무원이니까 좀 돈 좀 빌려달라. 그럼 뭐 노름을 하신 거세요? 아니면 뭐 사업을 하셨다고? 뭐? 어떤... 저도 여쭤봤는데 네. 말씀을 안 하세요. 예. 각종 다양한 방법 어쨌든 빚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업을 하셨을 거예요. 예. 왜냐면 여자분들이 오히려 그 세대는 남자분들도 훨씬 더 손 크게 많이 하셔서 집안을 크게 일으키기도 하고 네, 크게 잡아드리기도 네. 답수시기도 하고 그런데 아버지까지 이제 결혼하셔서 그렇죠. 아버지까지 보셨는데 그까지 아버지까지 말려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결혼할 때 모르셨죠. 당연히 네. 누군들 상상을 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엄마가 이제 아버지가 좀 제 젊을 때는 성격이 좀 괄괄하셨다 할까? 좀 에. 약간 그런 걸 좀 못 견뎌하세요. 빚지고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속 시원히 말을 못 하시죠. 그러니까 요거 조금 빚이 있는데 요것만 해결되면 이제 없다. 그러면 이제 또 빚이 있냐 이러면서 이제 한바탕 이제 난리가 나고 그거 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이제 남은 빚이 그 못 갚죠. 엄마 혼자선 또 할머니는 계속 거기서 또 뭐가 튀어나오고 그럼 또 어머니는 또 이제 혼자 해결하려다가 또 안 되니까 이거 그쵸.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해결을 해주면 이제 없다. 그게 계속 반복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고3 때는 어머니가 이제 사채까지 쓰신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해결하시려고 하시다가 예, 그 사채업자도 저희 그 근데 저희 엄마 친구 남편이었어요. 그래. 네. 왜 이렇게 궁금하노? 아니 김구라 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온 가족은 다 모르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웬 아저씨가 집 안에 쳐들어와가지고 막 새벽까지 나래를 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뭐 아버지도 거의 뭐 이제 절망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퇴직해서 퇴직금 가지고 갚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퇴직을 하시고 근데 그거를 갚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엔 엄마는 이제 겁나서 신고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이제 퇴직하시고 막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경찰에 신고를 그냥 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일단 그 사람은. 예. 근데 그걸 해결은 안 되고 사체를 또 쓴 게 하나 더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난리는 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어떻게 갚았어요. 이제 그리고 아버지는 좀 남은 돈으로 이제 모텔업을 하셨죠. 근데 이제 모텔을 하셨는데 그 모텔이 되게 지금 저기 산골에 되게 막 사람 살지도 않는데 모텔 하나만 덩그러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데였는데 저희 그 친할머니가 점을 보셨는데 모텔 사업 같은 거 하면 잘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리신 거죠. 차린 거 아니고 이제 그 임대를 하신, 임대를 하신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장사가 전혀 안 되죠. 사람들이 안 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본전도 못 건지시고 그냥 또 달아내셨구나. 예. 나오시고 그리고 그 전쟁이가 문제네. 그러니까 저를 보면 안 된다니까. 근데 그럼에도 계속 그 외할머니를 같이 모시고 한 집에서 같이 사셨던 거라고. 네. 대단하시다 진짜.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언제부터 같이 뵙고 싶네요. 네. 언제부터 같이 사신 거예요 외할머니는? 외할머니가 이제 결혼이랄까 그냥 같이 사는 그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는 저희 형제가 이제 생기고 저희 형제를 이제 돌보시다 보니까 그쪽은 같이. 거의 좀 이렇게 그쪽 분 남편분하고는 이제 좀 멀어지시고 그냥 아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애들 좀 봐주시라 이렇게 된 거죠. 남동생이랑 이렇게 뚫립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가 다 직장 생활을 하셨으니까 우리 기뚤기뚤님과 동생을 이렇게 그 또 외할머니가 키워주셨네. 그건 되게 감사한 일이네요. 근데 이제 평생을 걸쳐 이제 참 큰 거를 한 방씩 이제 대차신 분이라. 그래서 늘 집안이 좀 시끄럽겠어요. 예, 그렇죠. 거의 1년에 300일을 거의 싸우다시피 했으니까. 그런데도 안 헤어지시고 사셨던 걸 그러니까. 보면 참 부모님들도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희 친가 쪽에서는 그 차라리 이혼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러시겠죠. 저희 아버지는 또 원래 뭐 이렇게 전화로만 들었는데 뭐 그런 소리 할 거면 뭐 전화하지 말라고 뭐 그런 식으로 화내고 그냥 끊기로 하셨는데 또 어느 날은 또 이렇게 속상하신지 그 형제들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우리 맨날 이렇게 빚지고 그러는데 혹시 그 우리가 뭐 이혼을 하면 너희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 말투 들어보니까 이혼하고 싶진 않으신데 한번 그냥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좀 아버지가 좀 싫었어요. 맨날 이렇게 술 마시고 그냥 들어놓고 그렇죠. 있고 술 취해서 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사실은. 아무리 일하고 일해도 끝나지가 않으니까. 네. 어릴 때는 몰랐는데 크면서 이제 내막을 이제 슬슬 알게 되니까 이제 할머니가 참 싫은 거예요. 믿고 근데 또 할머니 인생을 들어보면 할머니가 이제 18살에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서 보니까 그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단은 살지도 못하고 이제 엄마께 외동딸 한 명 낳고 그냥 그 집에 나오셔서 또 그 할머니는 저 그 증조할머니죠. 증조할머니한테 그냥 어머니 맡기고 이제 밖으로 도신 거죠. 계속. 네, 계속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잘 나가신 적도 있으셨나 봐요. 그죠? 예. 공장 하실 때는 돈을 막 쌓아놓고 사셨다고 그냥 밤새 돈을 샜다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면 기억되죠. 제가 이제 한참 우울증이 심할 때는 다 미웠어요. 아버지도 믿고 엄마도 믿고 막 할머니도 믿고 그냥 진짜 막 소위 집에서 약간 좀 약간 지랄도 했는데 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다 불쌍하더라고요. 안 됐고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모든 문제는 이제 저한테 있는 거죠.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좀 뭐 취직해서 일이라도 열심히 해서 돈 좀 벌고 집안도 돕고 좀 그랬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장남이시다 보니까 또 더 예. 그러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바로 나다.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왜 없었으면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근데 365일 중에 360을 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뭐 차분하게 공부하고 뭐 그게 가능하나요? 좀. 근데 동생은 공부를 했다는 게 이제 아 그게 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다른 아니죠? 아 근데 그런 것은요 물론입니다. 뭐 아무리 뭐 참 굉장히 유복한 그런 가정 환경에서도 문제아가 주로 나와요. 맞아요. 그쵸. 보통 보면.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할머니가 아니고 어머니가 크게 해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자기 동생 연년생 동생이 대학 입학 시험을 딸들인데 어디서 시험을 보러 갔냐면 모텔에서 시험 보러 갔대요. 그러니까 집도 다 뺏기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고생이 모텔에서 산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동네 완전 허접한 막 그런 데서 이제 옛날로 치면 여인숙이지. 달로 끊어놓고 그런 데 그렇지. 달방이지 달방. 에이, 달방.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쳐서 다 의대 갔어. 오히려 그러니까 더 막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막 일어나야겠다. 그러니까 이 XX 같은 그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우리 힘만으로 뭐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 보통 그렇게 잘 나가다 다 망하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막 친하게 지내던 친척들도요. 언제 봤다는 듯이 혹시 손 벌릴까봐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아니고 여자애들이 진짜 그 모텔에서 저기 대학 시험 공부해가지고 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무 그 환경하고 내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그 정말 그 힘들 때는 뭐 할머니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다 미웠다고 했는데 본인만 안 미우면 되거든요. 네, 사실은 우울증의 핵심은 남을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지. 네, 자신을 증오하는 것에서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도 지금 9단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좀 이렇게 어떨 때는 그냥 막 좀 이렇게 막 연기처럼 이제 흩어져서 없어지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도 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는 좀 그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래도 지금 이제 그래도 목표를 세우고 준비를 하시잖아요. 네. 그것부터가 지금 굉장히 된 거죠. 왜냐면 사실 작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네. 대운이나 세운의 흐름을 볼 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지금 다시 이제 뭐랄까 좀 본인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 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난 충분히 희망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이게 와 앉아 있잖아. 우리랑 지금 우리랑 예약을 하고 있잖아. 진짜 우울증이면 한 사람하고 이런 자기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좋은 아들이 되고 싶다. 집안도 어떻게든 부모님들도 참 미웠지만 나이 드시고 이러니까 또 불쌍하게 보이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다. 오늘 본인도 좀 제대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좀 한다는 것 자체가 다시 이제 이 관계의 체계 자체가 어느 정도 다시 정상화되고 잡혀가고 인터넷에서 내가 좀 안심이 일단 듭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되게 인간 이해 폭이 되게 이게 제가 넓어졌다고 하면 좀 건방진 표현이지만 원래 이렇게 남 탓을 하다가 다른 분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가까운 사람이 우울증이어서 이렇게 우울증에서 보다 보니까 보통 우울증은 되게 자기 스스로 되게 정직하고 남에게 피해주기 싫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되게 잘 걸리더라고요. 자기만 미워하지. 그래서 오히려 막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서 더 이해심 배려심이 높은 분들이 걸리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뭐 그런 게 생각나네요. 듣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명식을 놓고 좀 이제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명식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이진 않겠지만요.
이 개해년의 갑인월 개유일에 무엇이 생기십니다. 네. 이걸 색깔로 딱 보더라도 이렇게 뭐냐면 수가 맞네요. 예, 개유일주인데 네. 이번 색 수의 기운이 굉장히 네. 좀 수가 원래 예, 좀 우울한 쪽으로 예 강합니다. 예. 많다고. 이것이 이제 사실은 수의 기운이 강한데 수의 기운이 근데 강하지만 압도적으로 강하지는 않아요. 네. 뭐 오행이 다 있으시고. 네, 오행이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공상을 많이 하시나요라고 물어봤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수의 기운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수의 기운이 많은 건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공상으로 시작해서 망상으로 끝나는 인생인데 아까 음란한 기운도 좀 있는 건가요? 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 공상의 대부분은 이제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자 자세히 보시면 밑에 대운을 보면 13세 대운이 다시 임자 대운. 아, 시커멓네요. 앞쪽이. 20대, 그러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1학년부터 거의 대학교 가는 군대 가기 직전 군대 가는 정도 해까지 22살까지가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또 네, 수의 기운 네. 들어왔어요. 아, 네. 지금 있는 것도 네. 충분히 이미 이제 좀 쉴까 말까 한데 네. 이 대원에서 다시 물 확 들어오면서 이 귀신인 물이 수가 확 들어오면서 이게 덮쳐버린 거야. 네. 쓰나미가. 이때 이제 사실 정신적으로 이제 크게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수 비급의 기운은 재성을 완전히 그나마 약한 오화 편재를 덮어버리니까 10대 때는 사실은 재성이 관계 친구거든요.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네. 10대 때에 재성대 오냐면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아, 친구들이랑 친구가 얼른 다니라고. 그럼 그 10대 때 재성 그게 이 물이 많으면 친구가 많은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재성이 많으면 예. 재성이 예. 많으면 예. 강하면 친구들하고 얼른 다니는 거. 아. 네. 여친도 포함됩니다. 예. 남자의 경우에는. 예. 그래서 사실은 10대 때 재성의 기운이 강하면 오히려 공부를 못 하는데 하기 힘들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급의 기운이 재성균을 눌러버리면 왕따 고립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친구. 아예 없어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또 10대 때 수의 기운이 들어올 때는 공부를 좀 잘하게 돼요. 그건 이제 수가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일 경우에 없는 사람 본래 원곡의 수가 많지 않은데 수의 기운이 들어오면 그 수가 사실 또 용신이면 이 공부를 굉장히 좀 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좋게 나와요. 그런데 이 경우는 본인이 수가 좀 많은 많고, 데다가 게다가 기구신인데다가 또 대원의 수가 들어왔어 오니까 너무 많구나.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은 셈이지. 친구도 없고 공부도 안 되고. 기구신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명리학에서 최고의 그 핵심적인 최종적인 핵심은 이제 용신을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용신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훨씬 더 조화로운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오행의 기운이 뭐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완벽한 사주팔자가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불완전하니까. 그러면 그 기운을 쓰면 내 불완전한 원국이 최대한 균형을 맞추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용신입니다. 그럼 자기한테 부족한 거라는 그렇죠. 아니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건 더 주고 이렇게 내 나의 불완전한 것을 완벽하게 최대한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키 카드 같은 겁니다. 들어오면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러면 그 반대편도 있겠죠. 망가뜨리는 이 불균형을 더 불균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나쁜 놈. 이거는 이것을 이제 기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신을 또 우리 그 마이티 치면 프렌드를 잡잖아요. 그럼 용신의 프렌드는 희신이고 기신의 프렌드는 구신입니다. 그래서 용희신, 기구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구신의 같은 수가 지금 구신, 기구신인데 또 그 기구신에 해당하는 수가 제일 민감한 10대 때 거의 쓰나미처럼 사실은 이제 우리 삐뚤삐뚤 덮쳐버린 거예요. 그냥
확 더블. 그거 푹 장려버린 거죠, 그냥. 그래서 본래 이 월주가 갑인이라는 상관, 이 목으로 이루어진 갑인은 뭐냐면 굉장한 그 명예와 어떤 학문 혹은 예술에 대한 열망 이런 것을 가진 행위거든요. 네. 학자들에게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철줄을 박아놨잖아요. 아래 위로. 네. 그러면 상관은 또 말이란 말이에요. 말. 네. 이렇게 쉽게 하면 유시민 씨 생각하셨나요? 아, 예. 상관 유시민. 아, 어? 예. 그러니까 정말 저기 보더라도 저 새끼 말은 참 잘한다. 아, 네. 참 이렇게 그 맛깔스럽고 정말 감각적으로 말 잘하는 네. 이게 상관이거든요. 네. 그런데 물이 너무 많으니까 목이 썩었어. 아,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썩는. 아, 왜 우리 그 화분에 그쵸, 물을 적당히 줘야지. 그쵸, 예. 안 주는 놈보다 더 나쁜 놈이 붓는 놈이야. 맞아요. 안 주면 살아날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확 부어버리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관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데다가 그 물은 그 편재. 이제 사실은 편재는 재물과 친구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독자적으로 내가 자수성가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까지를 꺼뜨려버린 거예요. 다 때려보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그리고 그냥 이게 보통 물이 아니야. 이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걸록이라고 되어 있죠. 네. 무심 그나마도 이 물 중에서도 그냥 밖에서 정도가 아니라 살수차가 와가지고 그냥 애들이 신문지 장난하는데 장난해서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와가지고 그 동네 일대를 물바다로 만들어버리게 네. 그분을 끄자고 그러면 애들 장난하는 불장난만 끄진 게 아니고 온 동네 부엌에 막 아궁이 불까지 다 끄트려라 버린 거지 빈대 태우려다 초가산에 다 태우듯이 예. 조금만 한 바가지 떠서 싹 부으면 될 것을 아니, 소방차가 와가지고 온 동네 일대를 그냥 물에 잠기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10대 때 온 운이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불운이라면 불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 명식을 보니까 아버지가 토의 기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아버지의 기운으로 사실은 이것들을 좀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은 또 그 장모님과 아버지의 장모님과의 그걸로 매일매일 그렇게 방어하게 극구했으니 아들에게 기운을 나눠줄 틈이 없었을 겁니다. 통상적인 부자간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어릴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라고는 뭐 술 드시고 이렇게 막 괴로워하시고 막 힘들어하시는 그런 것밖에 없었으니까. 사실은 아버지의 기운으로부터 충분히 이렇게 한 가족이면 방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너 우리는 뭐 이런 사람은 전부 다 10대 때 전부 다 우울증 걸리고 왕따되고 공부 못하나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또 주변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 선생님 이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제가 삐뚤삐뚤님의 약간의 불운이라고 한다면 10대 때 이런 되어놓은 게 불운이 아니고 그냥 누구에 나와요 이 정도는 그때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그분이 딴 데 힘을 다 뺏기느라 못 막았던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그 동생 같은 경우도 수가 많은데 수가 많은데요 동생 같은 경우는요 이 수를 견제하는 토가 훨씬 더 형보다 많아요. 다음에 무엇보다도 10대 대운에는 물과 상관없는 대운이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 차이죠. 그러니까 동생은 그 영향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은 아버지 밑에 있었지만 동생은 10대가 갑술 대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혼자서도 그 방어가 가능했던 거지. 그 특수관계에 도움이 없더라도 이런 차이가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동생은 잘 됐으니까 잘 된 것만 그것만으로도 좋은 거죠. 만약에 동생까지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면 지금 뒤틀린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더 힘들겠죠. 그렇죠. 게다가 장남인데 자 그런데 이 와중에 23살 신해 대운 때 잠시
악명의 빚이 있었습니다. 아, 귀뚜림에게요? 네, 네. 왔어요. 그런데 사실 20년 내내 물바다로 있다가 네. 잠깐 이제 자신의 용신되는 신금이 왔는데 이럴 때는 용신이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낯선가요? 그렇죠. 아직 적응이 안 된대. 또 다시 오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또 물이 또 와. 그러니까 이 사이에 끼어서 낀 용신들은 크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거 얘도 좀 이렇게 워밍업을 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한 네. 좀 내가 내 힘을 발휘할 시간이 필요한데 네. 앞에 너무 물에 잠겨서 일단 수해 복구부터 해야 되잖아요. 네. 복구도 하기 전에 물이 또 왔어. 그래서 참 이 용신이 발견부터 그래도 이 5년은 마음은 좀 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물어보니까 이때가 딱 제대하고 돌아와서 다시 복학해서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셨으니까 네. 일단 집안의 그 꼴은 안 보고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해서 마음은 편했다.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정도밖에. 살짝 왔네요. 담임제로.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더 일찍 와서 왔으면은 좀 대학도 조금 더 더 자기 본인의 가고 싶은 쪽에 더 가까운 쪽에 갔었는데 여기 밀렸어. 23살에. 근데 여기서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대학교 졸업하는 걸로 이미 이건 또 끊어 또 물이 또 5년이 온 거예요. 이때가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8세에서 한 32세 사이 지난 이 5년이 왜냐하면 차라리 계속 기구신이 이어지면 사람이 그게 또 적응을 합니다. 그래 내 지금 물의 기운이 그렇구나. 근데 좀 뭔가 좀 희망이 또 들어오는 듯 하다가 다시 뒷바꿀을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뒤를 자기가 예견하지 못하면 야, 난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절망감이 들어요. 사실 이 희망을 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쁜 거거든. 고문이죠, 고문. 그래서 사실 명리학이 필요한 거다 말이야. 이럴 순간에도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해준다고. 아, 지금 내가 더 힘, 앞에 5년 전보다 더 힘들지만, 당연히 더 힘들지, 이제 졸업까지 했는데. 그러게요. 울타리도 없어지고. 더 힘들지만, 아, 뒤를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 삼시선 경술부터, 이번에 용의실의 토금대운이 토금 30년이 쫙 이어져요 앞으로. 이제 드디어 적금을 타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무 적금을 붓느라 고생을 한 거야. 그렇지만 작년이 이제 경술대운의 시작인데 작년은 그 좀 힘들었던 것이 작년에 세운이 그 을민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여전히 구신인 이 을목이 그 앞에 그 해수의 세력을 이어받아가지고 기성을 부렸었기 때문에 뭐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작년 상반기나 별 차이는 없었을 것이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돌기 시작해서 올해부터 정말 이제 다시 취업 준비를 하기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지금 들어왔어요. 아, 선생님 근데 이 세운이라는 게 요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5년 단위로 5년. 잘라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이 전체를 10년을 보고요. 위에 있는 천간이 있는 걸 전반기 5년, 뒤에를 하반기 5년, 이걸 소운이라고 합니다. 대운 아래에 있는 소운. 그리고 이렇게 밑에 세운에서도 천간을 전반기 6개월. 뒤를 하반기 6개월 이렇게 보통 뭐 그렇게 보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또 전체 10년을 또 다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따로 5년씩 나눠서 보기도 하지만 이 10년 전체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령 내한테 필요한 게 금이라고 하더라도 금이 왔다 하더라도 그 금 옆 밑에 위에 뭐가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어떤 금인가? 그렇지. 어떤 금인가? 같이 온 게 화야. 아, 그럼 금을 녹이겠네. 그러면 금이 힘을 쓰겠습니까? 못 쓰겠습니까? 화 그 금이니까. 금은 금인데 힘을 못 쓴다 이거야. 근데 이제 지금처럼 금인데 밑에 토가 왔다. 그럼 이 금은 굉장히 가치 있는 금이 되는 거죠. 아, 금은 토랑 붙으면 더. 왜 토생금이니까 토가 금을 훨씬 더 생조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금이지만 이제 이 토가 같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금이 훨씬 순도 높고 순도 높게 재련된 금이 되는 거죠.
그렇게만 보면 이분은 33살 때부터는 이제 전 선생님 맞죠. 거의 70까지는 거의 이제 아름답게 이제 그 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에게 내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빨리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초년대원이 30년간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에. 사실은 자기의 용신 대원이 들어와도 너무 지쳐버릴 거야. 안 되겠지. 안 되겠지. 뭐 이런 거. 아, 그러면 나는 그냥 나는 이렇게 루저인가 보다. 이번 생은 그냥 푸는 것 같다. 사실은 제일 안 좋은 게요. 초년 끝발 개 끝발이에요. 네. 초년 30년 우리 정말 그 진짜 그런 사람 주변에 많이 있거든. 실제로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아는 분들 중에는 진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어. 재벌 가문에 태어났어. 서울대 하버드 막 이런 뭐 이런 급의 대학들만 나왔어요. 집안이 망했어. 40대부터. 근데 나는 이상한 게 집안이 망했다 해도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것 말로도 얼마든지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단 말이지. 엄청 부모님이 많이 넣어주셨을 텐데. 근데요. 인간이 망가지더라고. 못 견디는 건가요? 모르지. 나야. 그냥 막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인생이 절단 나더라고. 완전히 막 그냥 가족들한테도 엉망진창이 되고 일단 막 멘탈 붕괴하고 뭐 완전 사람이 어떻게 망가져도 저렇게 망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망가져요. 그게 뭐냐면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똥똥으로 다 혼자 힘으로도 살 수 있는데 이번에는 40대, 50대, 60대 대운이 확 내려앉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초장 끝발, 개 끝발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뜨거운 맛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왜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되지 하는 순간에 자기가 자기를 파괴시키게 돼요. 버티는 힘이 없네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 잘 나간다고 지가 영원히 잘 나갈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지금까지 자기가 힘들었다고 해서 난 영원히 힘들 거다라고 생각해서 절대는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초장 끝발은 이 뒤에 가서 방언을 못하는 그런 비극이 있고 또 이 초장 개고생은 그 개고생에 너무 그냥 진이 빨려가지고 정작 자기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못 쓰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기둘기둘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진짜 본인에 대한 컨셉을 바꿔야 돼. 안 될까 뭐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그런 걸 이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때는 이제 마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얻어먹거나 좀 지금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또 신세를 져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취업을 안 했으니까. 그 이제 당당하게 삥 뜯고. 그렇죠. 그런 말씀입니다. 잘 차려입은 거지가 동장도 잘한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맞죠. 막 뭐 횡단보도 뭐 빨간 불에 건널 때도 옷을 멀쩡하게 입으면은 빵빵거리지 않듯이. 그래서 삥 뜯을 때도 당당하게 삥 뜯고 마치 맡겨놓은 거 다시 찾아보는 것처럼 투자해 나한테 사기 저장 방송.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자신의 컨셉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자기의 프레임을 바꿔야 돼. 자기가 이때까지 30년간 이렇게 해왔던 그 프레임 속에 그대로 갇혀 있으면 용신으로 찌라리고 다 소용이 없어요.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용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제 무슨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이 아니고 쓸용자예요. 쓸용자. 그 쓸용자가 용용자가 아니야. 그 사실 명량이 굉장히 그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써야만, 내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의미가 발생하는 개념이야. 내가 안 쓰면 꽝이야. 웅크리고 계시면 절대 안 되겠네요. 들어오면 뭐해? 지가 안 쓰는데. 그러게요. 그런 거죠. 밑강이 아무리 로또 일정 당첨을 된지 우리는 뭐야? 지가 안 사는데 복권을. 복권을 사야 당첨될 거 아니야. 복권을 안 사는데 어떻게 당첨이 돼요? 그림을 잘 그리면 뭐야? 안 그리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아까 프레임을 어떻게 바꾸냐? 작은 것부터 큰 것이 있는데 어떤 순서로 말씀해 드릴까요? 작은부터 작은부터 합시다.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 너무 힘드셨을 테니까.
공상을 줄이세요. 아, 예. 아, 그게 작은 건가요, 선생님? 어, 작은 거예요. 아, 공상하는 근데... 시간에 나가서 차라리 그냥 달려. 아, 예. 잡생각이 들면? 잡생각이 달려. 예. 그리고 공상이 들 때 달리거나 딴 짓을 해, 뭔가를. 뭐 어떤 일도 상관이 없어. 예. 어, 공상을 줄여야 돼요. 그거 안 해도 사이사이 공상은 끊임없이 스며들어와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천성이네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게 한번 빠지면요. 우리는 나나의 우리 기틀기틀님 같은 분은 굉장히 깊고 멀리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이때는 몸을 움직여야 돼. 절대 집에서 공부하면 안 돼. 네. 취업 준비를. 예. 이런 분은 카페에서 하고 이런 게 좋을까요? 아, 그렇지. 어쨌든 몇 발짝이라도 나가야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냥 나가서. 아, 개해, 갑인 이게 전부 다 역마거든. 그리고 지금 올해도 병신년이기 때문에 다 역마의 기운이 강하니까 무조건 나가. 움직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지구에 처박혀 있으면 또 우울증 도집니다. 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스트레스 풀 때 어떻게 푸냐고 물어보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공포 영화 보는 게 스트레스 푸는 나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걸 줄여서. 극장에 나가셔야 돼요. 영화관으로. 만약에 영화를 진짜 보고 싶으면 영화관 가서 봐. 돈 내고. 팝콘 먹으면서. 아니면 노트북 들고 카페 가서. 그 뭐 도서관이나 고시원이랄지 이런 데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다르죠. 고시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인데 공부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세요. 혼자 되게 고시원, 자기 방, 밀폐된 곳 말고 사람들이 많은 데 있잖아. 공개 열람실 같은 데. 고시원은 안 좋고 도서관은 좋네요. 그렇죠. 그런 데 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호흡을 느끼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빼앗겼던 이제 이 재성의 관계운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재성운은 60대나 돼야 들어온단 말이야. 이분은 정확하게는 50대 때 들어온단 말이지. 그래서 재성운은 조금 불리해. 이분이 금전적인 건가요? 그렇죠. 이거 이제 이제 중년이는 재물운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의 뜻을 펼치고 만족스러웠던 일을 잡히더라도 당장 급하게 이 재물이 모이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한 50대쯤 가서 재물운이 안정이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냐면 어차피 재물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재성을 그래도 억지로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립을 막기 위해서예요. 결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일단 본인의 어떤 일종의 관계 장애가 있거든. 관계 설정 장애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대해서. 그걸 처음부터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다가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공부해야 된다. 언제 사람을 사귀어. 고백도 하셔야 되고. 근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운을 느끼는 공부를 혼자 하더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기운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로 같은 이 시간에 뭔가 나랑 같이 움직이고 있다. 여기 오신 것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 거를 먼저 느껴야 돼. 몸이. 몸이 느껴. 그다음에 이제 서로 다가가고 뭐 인사도 하고 뭐 사귑시다 그리고 뭐 또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이야 정말 오랜만에 이 단어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선생님. 뭐 어때? 굳이 많은 단어 중에 이게 멋있게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서민적인 환타지가 확 있는 현실적인 말이야.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 거야. 근데 그걸 처음부터 하려면 하면 안 돼. 무리하면 안 되는. 무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기운을 이제 사람들의 기운을 그동안 너무 이 지난 3년에 대운 동안 이런 기운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과의 내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부터 느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직장에 들어갔다고 치자. 직장 가면 다 사람들과 인간관계들인데 들어가도 문제야 지금 이분은. 당장 들어가도 지금 사실 못해요. 그거 막 아주 사소한 일은 너무 상처 입게 되고 막 문제 더 커질 수도 있어. 참사하시니까. 지금
대운이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는 대운이지만 네. 자기의 경우는 그렇다고. 네. 네. 트레이닝을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이라는 게 이 직장에 들어가는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것만이 트레이닝이 아니라는 거야. 네. 그것만은 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살아오면서 친구 합병은 없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뭐 한 명? 두 명? 지금은 만나긴 했었지만 이제 그것도 사실 뭐 깊은 친구라기보다는 그냥 슬슬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연락도 안 하고? 예. 지금은 연락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네. 아, 그것이 문제라오네. 그럼 지금은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는 동안에는 같은 취준생 중에 아, 예. 자기 옛날에 알던 동창이나 뭐 이렇게 친구들 중에 취직 못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예. 그러면 그런 사람 중에서 한 명이라도 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안 보더라도 네. 문자라도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돼. 아, 예. 한 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한 2주일이든 3주일만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네. 뭐 그런 헤어져도 돼. 한 명을 만드는 훈련부터 합시다. 네. 그럼 누구랑 이렇게 한번 뭐 그렇잖아. 야, 오랜만인데 잘 지내냐?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뭐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뭐. 네. 서로 보면 쑥스럽고 어색하고 막. 이럴 때는 SNS가 좋아. 그 페북이나 이런 거 하세요. 오늘 할 리가 없지. 네. 취미가 뭐예요? 누워서 영화 보는 거. 예. 누워서 영화 보는 거. 이제 누워서 영화 보지 마시고. 네. 아직까지 뭐 이렇게 SNS는 모르겠다. SNS도 도움이 됩니까? 상황에서? 그 SNS가 이제 결국 사람과 관계 맺기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금 좋은 조건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또 어떤 인간들이 아니, 또 상처를 줄지도 모르고 나쁜 인간들도 너무 많거든. 네. 허세장이라서 그건 좀 놔두고 네. 그냥 그래, 문자 정도 네. 그래서 네. 한 명이라도 이렇게 여자면 제일 좋고 네. 여자가 제일 아니더라도 좋을 것 같네요, 여자가 제일 좋아요. 여자 사실 좋은데 여자가 아니더라도 네. 동성이라도 같은 남자친구라도 이렇게 예. 좀 이렇게 그 나눠서 사람을 한 명부터 만나는 지금 그 공부 방법은 어떤 거세요? 인터넷 강의 뭐 이런 책을 보시는 거 학원 같은 건 안 가세요? 예 인강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동생이랑 대화하는 건 어떻습니까? 동생이랑 대화하는 거 근데 또 멀리 계시죠? 같이 안 살고 있어요. 같이 살다 살고 있지 않고 문자라도. 동생이랑이라도 이렇게 동생이랑은 좀 그래도 얘기하는 게 좀 편해요? 동생은 좀 애가 약간 무뚝뚝하고 살짝 좀 쌀쌀맞은 면이 있어가지고요. 뭐 이렇게 말해도 그냥 단답형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응응. 제가 이제 뭐 힘든 점을 얘기를 하면 네. 이제 얘는 좀 정신 차리라는 식으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 그 부담스럽다. 아, 그러게요. 예. 싸가 좀. 아니, 싸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타일이 그런 거야. 에이. 또 남자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다 그래. 수기 PD님하고 정기적으로 문자를 줘. 아, 제가요? 아, 문자 주세요. 네, 뭐. 라디오 좌파 명리에 당신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02-771-7707로 문의만 해주세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라디오 좌파 명리의 광고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당신의 광고를 방송에 꽂아드립니다. 딴지.mastergolbangi@gmail.com으로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우주에서도 듣는 명리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프리랜서 작가 밀강이 술을 마시다가 문득 어째서 우리 이야기를 다룬 만화는 없는가? 불을 지지며 그리기 시작한 술과 안주와 술꾼들의 만화 술꾼 도시 처녀들 2014년 4월부터 다음 웹툰에 연재하여 술꾼들을 보복 절도하게 만들며 술꾼의 바이블로 자리매김한 술꾼 도시 처녀들이 벌써 시즌 3와 4를 묶은 단행본 2권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동갑내기 절친인 세 처녀가 펼치는 깨알 공감 음주 에피소드.
내 술자리에 감시 카메라. 민간인 음주 사찰 만화. 술꾼들의 불금을 구원한 바로 그 만화. 술꾼 도시 처녀들. 예담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회수, 이철 그리고 주지무. 매일?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 일부 부편 일장에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수저로 태어나 비범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 걸. 도서 출판 생각비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단지 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이지. 지금 화곡동에 사신다 그랬잖아요. 네. 화곡동 괜찮아요. 아, 예. 어떤 기운인가요? 왜냐하면 화곡동이 이제 그래도 이제 거의 저쪽 인천 쪽으로 가까이 나가는 쪽이니까 설로 따지면 굳이 방향으로 보면 금의 기운이 있는 쪽이라서 화곡동 괜찮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몸을 많이 움직이라 그랬잖아요. 네. 취업 준비도 취업 준비지만 지금 멘탈을 이제 다시 이제 강화시키는 게 좀 중요하단 말이지. 네. 지금 이렇게 수가 강하게 30년 가까이 작용을 부는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예. 그냥 밤에 잠을 제때 자는 거야. 아, 예. 지금 잠은 잘 주무세요? 좀 잘 자도 잘 리가 없지. 생각 때문에? 생각도 그렇고 사실 습관이 영화 보면서 자는 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약간 좀 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시고 이러신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시간은 갔습니다. 또 일찍 일어나. 예, 왜냐하면 집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눈치 보여서. 예. 근데 이제 늦게 잘 때도 있고 일찍 그냥 피곤해서 그냥 돌아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예. 24시간이 다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네. 24시간 중에서 수의 시간이 있거든. 주의 시간. 네. 그게 해시하고 자시란 말이야. 몇 시인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밤 9시 반에서 새벽 1시 반 사이죠. 주까지 하면 이제 3시 반까지예요. 해자축. 네. 그러니까 뭐 9시 반은 너무했고 도시에 사는 뭐 시골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왜 우리보다 건강했냐면요. 옛날에는 9시 하면 되면 다 불 끄고 잤잖아요. 네. 그렇죠. 불도 없었죠. 더 그러니까 해자축 시. 그러니까 수의 시간에는 잠을 잔 거야. 그래서 수의 기운을 우주로부터 수의 기운을 정확하게 받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못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도시가 되면서 밤이 이제 어두워야 될 시간에 막 밝아 아처럼.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시가 되면서 불면증, 우울증들이 많아진 이유가. 도시와 불빛의 상관관계가 큽니다. 자야 될 때 못 잤기 때문이야. 저희도 그 시간 일하거든요. 저희는 공고팀은 한창 일할 때거든요. 그 시간이 그러면 수의 시간입니까? 네, 약간 수의 시간. 기운이 강한. 수의 기운이 흐르는 시간. 그래서 융업이 나왔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좀 정신적인 밸런스가 오랫동안 깨진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요. 네. 11시부터 3시 사이, 밤 11시에서 새벽 3시 반 사이는 잠들어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것만 되면 사실은 대부분 다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보통 보면요, 자야 될 때 안 잡니다. 밤에 잠을 못 자. 그리고 벌건 해가 떠올라야 자. 그러면 이거는 잔 게 자는 게 아닌 거야. 해가 떠올라서 움직여야 되는 시간이거든. 격하게. 여기서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기운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되게 엉망진창이잖아요. 엉망진창이 돼. 그 다음날 뭐 일어나거나 공부하는 게 아무런 효율성이 없어.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딴 거 말고 굶더라도 이건 지킨다. 아, 예. 내가 11시부터 3시 반까지는 잠들이자. 잠이 안 오면 그냥 누워있어요. 계속 잠올 때까지. 그러다 보면 잠이 와. 선생님 그 시간에 주무시나요? 나는 그 시간에 잘 때는 나는 아주 문제가 없어. 네. 그 시간에 못 잘 때는 언제나 문제가 생겨. 나도 수가 많기 때문에 확 깨져. 다음 날도 완전히 그러니까 그 해롱해롱. 완전히 이제 유령인 같이. 누구마다 주무시고. 누구마다 졸고. 공개 방송하다 주무시고. 하긴 저번에 고기 같이 먹는데 주무시던데. 그런 고기가 생방 하다가도 잠적이 있어요.
하긴 저번에 총수님 나오실 때도 이렇게 옆에서 약간 지겨서 주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바로 나는 다음 날 드러나. 예. 아 편하다. 바로 나. 근데 나도 한때 굉장히 한 1년 가까이 잠을 못 잔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저 죽을 것 같더라고. 아 사람이 이래서 아파트 그때 내가 15층에 살았는데 이렇게 해서 베란다로 나가는구나. 내 방에서 베란다까지 난 3미터인데 이 3미터가 내 삶과 죽음의 거리구나. 그런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잠을 못 자면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못 자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야말로 그걸 방어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거나 그 사람들이지.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일방적인 수의 집도를 받은 사람들은 예. 방어가 안 돼. 푹푹 가는 거야 그냥.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수가 용신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서 또 기운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딴 것보다도 자 수는 뭡니까? 오행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수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 모든 생물은 수의 기운이 없으면 다 죽는다고. 나머지 기운은 이게 전제되고 난 뒤에 필요한 기운들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운이 강한 강건한 사람들은 잠시 그것을 못 받아도 버틸 수가 있지만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진 기운들은 바로 적극적인 침해를 받게 돼. 안 좋은 수의 기운을 받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좋은 물 마셔야 되는 물 조금 잘못된 거 마시면 오염된 물 마시면 우리는 바로 뭐 전염병에 걸리거나 죽잖아. 그 때문에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무조건 잠자는 시간에 수의 기운을 제대로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내보내서 자기를 이게 그게 생명을 지키는 거야 이게. 그 잠을 못 자면 생명을 잃게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야. 생명이 있어야 뭐, 또 다른 힘도 쓰니까. 그렇지. 뭐 병에 걸리든지 자살을 하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지. 아 뭔가 깨어 있어야지 받는 줄 알았더니 자야지 받는 거네요. 이거 누구나 그 시간에는 수는, 그 시간에 누구나 자야 되네요. 누구나 자야 되는 거지. 자는 게 좋네요. 그러니까 안 자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뭐 그나마 버틸 만한 힘이 있는 남아 있는 사람이고. 근데 지금 자본주의에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시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술은 자야만 내한테 오는 기운이거든. 이 시간은 꼭 자야 돼. 딴 시간에 자는 건 의미가 없어. 그때는 술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딴 시간에 자는 건 그냥 일을 안 하는 것뿐이야. 안 움직이는 것뿐이야. 그렇구나. 아, 전 요새 새벽 2시 막 3시 이때 자고 낮에 아기 잘 때 잠깐 또 자거든요. 술의 기운. 힘들잖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특히 이제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애가 만약 낮밤에 뒤집히면 이제 죽는 거야 이제. 그렇죠. 애에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나는 참 나는 내 인생의 제일 큰 복은 뭐냐면 우리 애 둘 다 약속이나 한 듯이 태어날 때부터 철회될 때까지 초점만 되면 비실비실 거면서 그냥 지가 알아서 자. 안 깨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때도 이렇게 저기 뭐 총전 재워놓고 나가서 술 먹고 그랬어요. 그건 유전 아닙니까? 선생님도 원래 몸 아프시지 않았었다면 머리만 붙이면 나는 맞아요. 머리만 대면 3초 만에 잤지. 그러니까 이 잠이라는 게 이토록 무서운 건 이걸만 지켜도 많이 바뀌어요. 엄청 그리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아침 시간 새벽부터 아침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돼. 그렇겠죠. 일찍 일어나게 돼. 일찍 일어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일찍 일어나게 돼. 그러면 공부는 이때 하는 거예요. 승부를 보는 공부는 이때 하는 거야. 밤 늦게 하는 공부는 도움이 안 돼. 밤새서 하고 아침에 자는 거 의미가 없군요. 무슨 의미가 없어요. 이때 두 시간 하는 공부가 밤새서 여섯 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왜냐하면 수의 상태가 활성화돼야 되잖아. 수가 뇌고 머리니까 생명이지만 또 신체 부위상으로는 생각 뇌거든. 그러면 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인풋을 해봐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CPU가 깨져 있는데 거기에 화일을 안만 넣어봐야 뭔 소용이냐고. 이미 다 배드 섹터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CPU를 이 메인보드를 말짱하게 해놓고 난 뒤에
인풋을 해야 되는 거야. 아, 뭔가 스님 최적화 비유하니까 생소하다. 생각한데. 예. 그러니까 이제 딱 최적화된 상태 딱 네. 일어났잖아. 네. 이때가 사실은 제일 좋을 때거든. 아, 예. 그럼 그러면 한 뭐 4시 정도입니까 그거는? 그렇죠. 한 4시에서부터 5시 사이에 이때 읽는 책, 이때 하는 공부, 이때 하는 생각이 가장 완벽한 내 생각이. 지금 그 시간대도 그러면 기운이 뭐 따로 분류할 수 있나요? 아, 네, 근데 그때가 이제 목의 시간이거든요. 목은 아. 신장, 성장, 획득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아, 굉장히 건설적인 어떤.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이 시간에 술도 마시고 이 시간에 이제 네. 다들 해롱이나 맛이 가 있지. 한 4차 5차 갔다가 해장술을 먹고 있다거나. 그거 안 된다 이거야. 그냥 이건 기운을 잘못 쓰는 거다. 네. 그렇게 하면요 굉장히 하루가 깁니다. 그러네요. 하루가 굉장히 길죠. 네. 제가 잘 나갈 때는 딱 있어요. 내가 새벽 5시에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잘 나갈 때예요. 그때는 막 일도 빨리 잘 돼. 내가 안 될 때는 그때 잠들어 있을 때.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다가 간신히 그때 잠들었을 때. 그때는 그 다음 날 또 그냥 맛이 가 있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죠. 막 밤 선생님 말씀하신 수의 시간대는 이제 좀 오글거리는 글, 감성적인 글이 많이 나오는 시간이고 뭔가 논리적이나 이성적으로 일을 하려는 사람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뭐 새벽 4시나 그때부터 뭐 일을 하라고 그런 뭐 맞아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야술 같은 거는 네. 이제 회의 시간에 대다축의 시간에 쓰는 거야. 네. 벌건 대라죠. 그거 쓰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은 오래 못 살지. 너무 많이 쓰는 거라. 기운을. 기운을 너무 많이 쓰는 거지. 자. 그리고 핸드폰마다 나침반 앱, 그 무료 앱이 있거든요. 네. 아,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자기 자는 방에 한번 네. 방위를 정확하게 재보세요. 아, 예. 그래서 주무실 때 꼭 우리 기뚜기뚜님 같은 경우는 머리를 서쪽으로 정서 방향으로 네. 머리가 서쪽을 향해 머리가 서쪽을 향해서 예. 꼭 자야 돼. 네. 어디서 자더라도 동성 집에 가서 자더라도 네. 모텔에서 자더라도 아. 누구랑요? 모텔이라는 게 꼭 이상한 거만 생각한다고 아, 모텔에서 혼자 좀 혼자서 잘 수도 있다고. 아, 아까 모텔이 의사의 잔실이었는데 그 의대생도 나오고 막 무리를 꼭 서쪽으로 네. 두고 자는 걸 언제나 무리예요. 네. 예. 보셔야 돼요. 교수님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서쪽은 오행이 어떤? 자꾸 묻지 마. 궁금하잖아요. 왜 한필이면 서쪽이에요? 보통 이제 이렇게 방위에도 다 오행이 있습니다. 동쪽이 해가 뜨는 쪽이잖아요. 네. 목의 기운입니다. 네. 남쪽은 해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화의 기운이에요. 서쪽은 이제 해가 지는 기운이에요. 네. 금의 기운입니다. 가을의 기운. 아, 그래서. 북쪽은 우레 기운입니다. 토는 그러면 어디냐? 중앙. 중앙이에요. 중앙.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남쪽이 제일 안 좋죠. 화가 써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꼭 머리를 네. 서쪽 아니면 살짝 서북쪽. 왜냐면 네. 딱 서쪽을 하기가 어려워. 우리 집들이 그쵸. 이렇게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불을 만약에 침대면은 힘들지만 이불을 깔고 잔다. 네. 그러면 약간 삐딱하게 방에서. 네. 약간 돌려서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침대는 그게 좀 힘들지. 그렇죠. 모텔에서도 침대가 됐어. 만약에 그래, 모텔 갔더라도 이제 어둘방에 가야지. 아, 그리고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저는 갈색 좋아합니다. 아, 갈색, 베이지색 이런 거 좋아요.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지금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제일 좋은 건 흰색이에요, 흰색. 아, 예. 남자가 참 흰색 입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네. 그렇죠. 속옷. 속옷이라도 네. 흰색을 입고 또 가급적이면 이래서 뭐 안에 상의라도 예. 티셔츠를 뭐 흰색. 티셔츠나 남방이나 네. 흰색을 예. 입고요. 그게 지금 자기한테는 좀 공부의 색깔이거든. 비틀비틀님은 피부가 하얘서 다행히 흰색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것 같은데요? 제가 패션을 논할 바는 아니지만 운동화도 하얀색. 운동화도 가장 흰색. 흰색들을 입고요.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카페 같은 데서 만약 어디 자기 공부하는 데가 철제가 많은 거 스틸 철제가 많은 곳이 좋아요. 벙커 스타일. 그러게요. 벙커 어린데요. 여기서 하세요. 벙커 하나 사면 되겠네. 네. 철제 많잖아. 그리고 손님도 지금 없는데 되게 공부하기 좋은데. 철제가 많은 곳. 그리고 시계 같은 거 있어요? 아니 전 시계 없습니다. 그러면 예. 가급적 시계를 차고 다녔어요. 금속 시계요? 그것도 이제 금속 줄로 돼. 꼭 롤렉스 아니어도 돼요. 네. 싼 거라도 이렇게 가죽 말고 네. 금속으로 된 시계. 뭐 남자가 뭐 귀걸이 목걸이 뭐 이렇게 이런 거 하기 힘드니까 할지는 힘드니까 네. 금속 시계. 벨트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네. 네. 금속으로 된 벨트. 싸울 때도 너클 쇠로. 그래서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이렇게 가방이나 이런 데도 네. 이렇게 금속으로 된 액세서리 같은 안경도 거. 안경도 금속으로 바꾸시죠. 그렇죠. 안경도 이렇게 가지면 만약에 네. 또 안경 깨먹게 되면 네. 좀 금속 재질에. 네. 그래서 하여튼 몸에 금속을 좀 많이 지니고 다니는 거. 예. 그런 쪽이 좋겠고요. 네. 그럼 지금 그 취업 준비하시는 방향 같은 거는 공기업 쪽 뭐 이런 거는 맞으시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근데 이과 공대 출신이시잖아요. 산업공학과. 네. 근데 아무리 좋아도 운에 있어서는 공기업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사뭇 그런 게 걱정이 좀 됐거든요. 주위에 친구분이 없으시니까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취업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그냥 네. 보신 게 이제 동생분이 공기업에 취업을 하셔서 다니고 계시니 네. 그쪽 밖에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취업 정보들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그냥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근데 본인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걸 찾으시는 게 좋잖아요. 어차피 네. 지금 준비 단계니까. 제가 아까 읽었던 거는 그 네네. 짧은 이메일이었고 또 네네. 길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추가로 네. 좀 요청을 드렸죠. 문장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쓰셔서 네. 글 쓰시거나 이런 쪽은 또 어떠실지. 혹시 뭐 혼자 좀 뭐 일기나 안돼 안돼 밥 먹고 살기 어려워 그런 생각이 들어. 어차피 이분은 큰 재무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 이번에 벙커 깁스기 100일장 하는데. 아니 글을 굉장히 차분하게 아주 그 어떤 뭐 주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맞고 보통 이제 제가 모든 공대생들을 다 그렇게 싸잡아서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제 문장을 맞아. 좀 서툴게 쓰시는 분이 많은데 너무 안정적으로 잘 쓰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사연들을 다 읽잖아요. 네. 정말 힘들거든요. 이렇게 잘 쓰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네. 그럼 막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나도 글을 쭉 읽으면서 느낀 게 난 네. 그냥 글 읽는 순간 나도 좀 다행이다. 이분이 이제 우울증 이런 데서 많이 벗어나셨구나. 네. 글을 보면 우울증인 사람들이 이렇게 안정적이잖아요. 막 어떤 때는 감정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간다든가 막 진짜 삐뚤삐뚤하거든. 네네. 그런데 명식으로 보면 어차피 일단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지금 네. 진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네. 또 딴 생각 하면 헷갈려서 안 돼. 진짜 네. 취직해야 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공기업은 꼭 굳이 고집하지 말라. 네. 공기업하고는 좀 운이 안 맞다. 예. 왜냐하면 상관이 너무 월주에 강해서 이게 상관은 정관을 극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토 정관을 굉장히 강하게 극하는 힘이라서 정관에 따지자면 굳이 말하자면 공직, 공기업 이런 것에 해당하는 힘이니까 정관이 오히려 규모가 작더라도 네. 아무 때나 좀 취직하면 좋겠다. 라는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그 중에서 뭔가 내가 저런 정도 직장이면 내가 해보고 싶은 그런 사기업을 예. 오히려 타겟으로 하는 것이 네. 좋겠다. 그리고 기업도 대규모의 기업, 예. 대기업 이런 거 말고 중소기업 네. 중에서도 그냥 유망한 기업 뭔가 자신의 좀 내가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는 내가 좀 더 나의 좀 독자적인 권한이 빨리 강화될 수 있는 곳. 자기는 지금 관계 장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네. 명식적으로 보더라도 막 수천 명씩 입사 좀 뽑아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곳. 다수랑 경쟁해야 되는 곳은 별로 그렇게 썩 어울리지가 않아요. 작지만 네. 빨리 자기의
권한이 좀 더 커졌으면 빨리 커졌으면 대기업 그 힘들잖아. 그렇죠. 그까지 올라가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예. 40대면 다 날아가고. 그런 쪽이 훨씬 당장 지금 받는 연봉은 좀 작을지 몰라도 그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한다면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금 이 앞으로 거의 40년간의 그 저기 용신대는 이어지는데 지금부터 한 5년쯤 뒤에 2020년에서 한 몇 년은 좀 힘든 시간에 와. 아, 예. 잠깐 그 사이에. 네. 그때 아마 직장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예. 혹은 직장 안에서 뭔가 좀 힘든 일이 네. 또 다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좋은 기운으로 바뀌는 중이니까 또 충분히 그때 가서 극복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냥 또 곱게 30년이 예쁘게만 가지 않는단 말이지. 네. 네. 그러면 한 번 정도 직장을 옮길 생각을 해야 돼. 네. 좀 더 여유 있게 보자면, 네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우리 수기 PD가 얘기했지만 네.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너무 정보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혼자서 네. 고립돼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빙자해서 이런 똑같은 좀 취준생들의 정보 같은 걸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네.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그리고 방향도 딱 너무 한 군데만 지금 이렇게 그 잡고 있는 네. 그런 공기업만을 놓지 말고 네. 이건 좀 이 사기업들은요 공기업과 달리 좀 더 막 열심히 정보를 찾아봐야 돼요. 실질적인 정말 뚜껑을 다 열어봐야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판단 건데 이런 데라면 남들은 우습게 쉽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내 꽂히는 데가 있을 거라고 지금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좀 기운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지금 밸런스만 잡히면 네. 이런 아까 그 작은 일들을 실천하면서 예. 네. 그러면요 보여요 이제 안 보이던 것도 보여 아. 어느 순간 근데 이게 막 뭐냐면 지금 자기는 어떤 거냐면 자기 시야가 안경을 안 닦아가지고 네. 기름도 묻고 먼지도 묻고 이래가지고 밖에 잘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예. 내가 아까 말한 그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그 안경을 닦는 일이야.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인다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안경을 보이면서 남들은 여기를 굉장히 이렇게 그 무시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사지만 저기 가면 오히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능력이나 내 취향이나 내 스타일이 굉장히 쉽게 발휘될 수 있겠다 이런 곳이 있어요. 네. 그런 데로 오히려 가는 게 낫다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가봐야 네. 자신의 포텐셜이 이제 잠재력을 스스로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잠재력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좀 방향을 조금 더 트는 게 좋겠다. 네. 기업보다는. 그렇게 즐기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부모님도 그렇고 동생분도 그렇고 공기업 뭐 공무원 네. 그런 쪽에만 계셨잖아요. 근데 다른 일들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예. 이건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셔야 되니까 네. 즐겁게 사회생활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동네로 따진다면 네. 동네로 따진다면 자기는 인천 안산, 평택, 서해안 라인 있죠. 네. 서해안 라인하고 그래서 대덕. 어떻게 저렇게 다 아실까? 대덕 충청도에 공장 많은데 어디 있지? 별로 없나 충청도는? 사실 그런 건 선생님 말고는 잘 모르니까. 하여튼 대덕을 포함. 공장이 많은 데가 좋아요? 금 때문에 그런가? 토금 때문에 그래. 충남 지역. 예. 그러니까 인천에서 안산, 평택, 네. 그리고 대덕에서 충남 전 지역에 일하는 곳. 네. 충남은 바닷가 쪽보다는 안쪽이죠. 대전 쪽이. 예. 이런 쪽에 있는 회사를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맞아요. 공대 출신이시니까 그쪽에 또 기회가 많이 그러네요. 있겠네요. 내 느낌에는 안산이 아주 좋아. 네.
평택보다는 안산이 토입니까? 금. 그리고 이제 이 뭔가 어떤 경쟁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시간,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을 네. 잘 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건 좀 싸우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럼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기가 아니고 식량이라는 말이 있어. 네, 그렇죠. 보급이 떨어지면 네. 이제 전쟁이 지는 거야. 네. 잘 먹어야 돼. 예. 그래서 뭐 특별히 음식을 가리거나 음식에 어떤 장애가 있거나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다행이네. 자기는 지금 토금의 기운이 필요하니까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생선을 아, 예. 생선류를 많이 먹어야 돼요. 네. 어패류, 조개 생선. 예. 특히 등푸른 생선. 아 예. 다 이 수험생 음식이야. 그래요? 그냥 건강에도 좋네요. 그냥 건강에 달리. 그리고 그 마늘, 생강, 소금,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 네. 뭐야? 김치지. 예. 김치 깍두기. 네네. 배추김치, 무김치 많이 먹었어요. 아 예. 뭐 중국에서 만들 송그라도 상관없어. 정말 집에서 한 거면 더 좋겠지만 김치를 꼭 많이 드시고요. 네.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특히 이제 뇌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네. 기가 빨리죠. 기가 빨리거든. 네. 진짜 이 공부하는 것도 노동이야 노동. 네, 그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단 거를 꼭 먹어야 돼. 단 음식을. 네. 근데 이 제대로 된 단 음식이 잘 없거든. 네. 제일 좋은 거는 조청이에요. 조청. 아, 저번 주에 또. 저번 주에 조청이 다시 등장합니다. 네. 딴지 마켓에서 조청을 팔고 있어요. 그게 토의 균이 필요하니까 자기는 조청 같은 좋은 당분이니까 곡물로 만들어진. 나사에서 만드는 화학 제품의 당분이 아니라 그런 좋은 조청을 꼭 이렇게 여기도 팔고 또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전국에 얼마 안 해 한 3만 원쯤 사. 뭐 취준생께 막 영업을 하고 싶진 않은데요. 딴 데 사실 바에는 저희 쪽에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뭐 굳이 흔하게 최저가로 양질의 조청을 딴 집에 계속 팔고는 있지만 아, 굳이 비싸고 맛없는 걸 딴 데서 사 먹어도 되죠. 그래서 그런 조청 같은 걸 한 가지 사놓고 이렇게 당이 떨어질 때 그냥 퍼 먹으면 돼. 물에 타서 먹어도 되고 당근을 언제나 좀 충분히 공급한다. 네. 근데 이렇게 막 과자나 코카콜라 이런 당분은 안 돼요. 네. 꿀이나 조청. 근데 꿀 같은 경우는 보다는 조청이 훨씬 나아요. 꿀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꿀은 그냥 설탕이야 설탕. 저번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외식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소뼈를 구운 거, 뭐 설렁탕, 갈비탕, 뭐 곰탕, 뭐 꼬리곰탕, 우족탕 이런 거 있죠. 예. 돼지 계열 말고 소계열. 딱 맞네요. 설렁탕에 깍두기 김치.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그런 걸 사 먹어도 그런 걸 사 먹어요. 밖에서 뭐. 그리고 이제 제일 일상적으로 집에서 먹는 제일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된장이에요, 된장. 된장과 두부, 콩류 음식. 그러니까 두부 된장국이나 된장찌개. 일상적으로. 이런 음식들을 좀 많이 먹고. 그렇게 해서 그런 기운들을 좀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네. 보시면은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아까 뭐 시험은 뭐 그 공기업 시험은 4월, 9월에 있다고 했는데. 네. 올해 하반기, 내년 하반기,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다 좋거든요. 지금 시험을 치는 데는 네. 좋으니까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본인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보시는 게 지금 딱 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한 곳의 목표에만 집착하지 마라. 예. 꼭 공기업 집착하지 말고 네. 공기업이 그렇게 썩 되어볼 때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기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기운을 펼치기에는 예. 멀리 보면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스타일을 잘 살릴 수 있는 좀 중소 규모의 사기업들도 네. 정보들을 좀 최대한 훑어보면서 시험 준비를. 그러면 그 제 동생이
군무원 해보면 어떻겠냐고. 군무원이 뭐지? 군대에서 일하는 이제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군인은 아니고 거기서 이제 뭐 행정이나 아니면 뭐 군수 이런 거를 담당하는 대학교에서 일한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공무원인데 이제 군무원은 아무래도 좀 군대 쪽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경쟁률이 낮아요. 그리고 뭐 영어 시험도 안 보고 뭐 그러니까 형한테는 아무래도 그게 좀 낫지 않겠냐.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어떤 조직 문화가 또 잘 맞을까? 아, 그래요? 네. 별로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일반 기업, 공장이 좋아져요. 네. 중소기업이라고 하지. 뭔가를 만들고 네. 전체 진짜 산업적 메커니즘을 가진 곳. 군무원은 뭘 생산하는 곳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수행하는 곳이지 뭘 생산하는 곳이 아니잖아. 생산하는 곳이 좋아. 네. 다른 쪽으로 취업 생각을 해보시거나 찾아보신 적이 없어서 너무 생소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이제 공기업 뭐 공무원 이쪽을 생각하는 게 그 거기는 어쨌든 쉽게 자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가면은 좀 적응을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뭐 적응하기 힘들기는 예. 똑같아요. 오히려 그런 조직들이 적응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생산하는 곳을 가라 그러냐면 거기는 생산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인간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해. 그런데 이런 그런 공무원 조직은 생산을 안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전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의 부하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더 힘들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 오히려 거꾸로 잘못 생각하셨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은 가지고 지금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쪽에서 이제 잘 버텨낸다면요, 이 시주가 좋거든, 뭐가 이 편제 정권이라서 여기서 어떤 돈도 좀 벌고 많이 벌고 자신의 조직 내에서의 어떤 그런 그 어떤 힘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의 성장이 인생에 좀 중년 이후에 붙을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신장의 가능성이 더 많은 곳에 가는 게 좋다는 거지. 왜냐하면 공무원은 뭐 사실 그 뭐 승진을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거기잖아. 늘 똑같은 스텝으로 가는 거잖아. 좀 더 공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어요? 죄송스러울 정도로 너무 디테일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죄송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무슨 말씀을 하여튼 기뚤기뚤님이 뭐 앞으로 이렇게 이제 취업도 준비하고 또 다시 삶을 세팅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취업하는 것은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지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어떤 삶의 질서를 설계하는데 오늘 이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뭐 원할 바 없죠. 나중에 또 좋은 소식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두 손에 막 뭐 가득 들고 오셔도 되고. 그리고 뭐 문자 할 데 없으시면 저한테 하시고요. 뭐 다 해결이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이지 뭐.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아, 오늘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